독해 211일 차 일곱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빈칸 문제, 그죠? 빈칸이 어딨냐 하면, 이거죠. 갈로에 대한 인식은, 그죠? 정말로, came home to me, 그죠? 나한테 왔다, 그죠? 가슴에 와닿았다, 그죠? come home to me는 내 가슴에 와닿았다, 그죠? 나의 가슴에, 갈로에 대한 인식. 이런 인식이겠네, 그죠? 며칠 전에, 그죠? 며칠 전에 타고 있을 때, 비행기를 나르고 있는 삼촌 피터를 나는 그저 갑작스러운 인식을 했다 그죠? 나는 뭐 한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뭐에 대해서 그 비행기 승무원에 대해 그 조종사에 대해서 소리에 그의 목소리에 의해서 그저 넘어 있는 나는 그 심지어 뭐 한다 기억 못 한다 그의 이름을 왜냐하면 나는 뭐 했다 지불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페이 어텐션과 관심을 자세한 관심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가 만들었을 때 그에게 환영하는 발표. 이 환영 발표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지금 기장 누구누구 이런 대상을 하잖아요. 기장 누구누구고 있던 비행기 타셔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비행합니다. 뭐 여기는 몇시고 도착은 몇시다 해서 그죠? 뭐 즐거운 비행 되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런 웰커밍 아나운스만 하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나는 거기에 있었다. 느끼면서 편안함을 그리고 안전하다면서 나를 깨달았다. 내가 뭐 했다. 부족하다고. 많은 다른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뭐에 관한 그 상황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누가 그죠? 그 기계인가? 누가 그 기술자인가? 메카닉스가 그죠? 체크하는 그 비행기를 그것이 이륙하기 전인지 누가 그죠? 두었는지 그죠? 그 연료를 넣었는지 누가 수행했는지 그 판에 박혀진 그 유지 보수를 했는지 누가 그 비행기 교통의 조종실에서 일을 하는지 그죠? 지켜보면서 작은 지점 그 트래킹 스크린에 그 추적할 스크린에 우리 스크린 기어 뭡니까 통제실에서 보는 거죠 그죠 기가 보면서 비행기 잘 가고 있나 보고 있는 사람 누군지 그죠 그 작은 점 그죠 포함하고 있는 내 생명과 생명 우리의 동료 성적들의 생명을 포함하는 그 점을 그죠 그 인식 이런 인식이 그죠 정말로 내 가슴에 와닿아 나는 아무것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나한테 생각하지 못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결국은 뭐하다 특별한 그게 아니고 위에서 없는 거 이것들을 찾아서 지워 나가는 거다, 그죠? 1번. 어떤 비행기 여행이, 그죠? 추가적으로 우리의. 자, 이거죠? 해석이. 보시면. 자, have impact, 오늘 영향 주시라죠? 어떤 영향을, 그죠? 비행기 여행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가에 대해. 아니죠, 그죠? 비행기 여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복했는지, 하늘 나는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한테 도움을 줬던, 비행기 했던 사람들 잘 모른다는 것을 인식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거. 얼마나 많은 신뢰를 내가 두었는지, 완전히 낯선 사람이, 그죠?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신뢰를 줬냐는 거잖아요, 그죠? 위대한 생각은, 그죠? 크고 새롭고 위대한 생각들은 우리가 갖는다, 뭐로부터 여행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얼마나 빠르게 기술이 바뀌어 우리 삶은 뭡니까? 답은 3번이죠, 그죠? 얼마나 많은 신뢰를, 우리가 이큰 신뢰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비행기 중에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두고 이렇게 비행기 여행을 하게 하는, 좀 어려우면서도, 그죠? 한번 생각하면 좀 치유 문제 정말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며칠 전에, 뭐뭐 하는 동안이죠? 타고 있는 동안에 비행기를 나르고 있는 삼천 피트를 나는 갑작스럽게 깨달은 거죠. 내가 갑자기 깨달은 거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깨달음을 쭉 쓰고 있고, 거기 가슴에 와닿아 생각이 났단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비행기 조종사 넘어서, 그 소리 넘어 있는, 그의 목소리 넘어 있는, 그죠? 그 비행기 조종사에 대하여, 그죠? 파일럿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다. 심지어 기억도 봐, 그의 이름은. 보통 기장이, 그죠? 웰커밍 아나운스 할때 자기 이름 말해요, 그죠? Because 뒤에 주어 동사. 그는 뭐 한다, 그죠? 그는 지불하지 않는 거다.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 그죠? 자세한 관심을 언제? 그가 만들 때 대부분 다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그의 환영의 발표를 할 때. 그러나 나는 거기에 있었다. 느끼면서 편안함을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면 거기에 있었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나는 깨달았다, 그죠? 나는 뭐 했다? 부족하다는 거. 뭐가 부족하다? 많은, 그죠? 다른 중요한 정보가. 때, 많은이 나와도, 많은 다른 나와도,
information은 뭐다? 단수 명사를 써야 됩니다. 많은 다른 중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죠? 뭐에 관하여? 상황.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렇게.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거의 내가 뭐다? 아는 것이 없다는 거죠. 누가 그 기술자입니까? 그죠? 누가 그 기술자입니까? 체크했던 거. 그 비행기를 막기 전에 그것이 테이크 오프가 뭐다? 이륙하자, 이륙하기 전에. 누가, 그죠? 집어 넣었습니까? 연료를. 비행기 체크했던 기술자가 누구고, 비행기에 연료 넣은 사람이 누군지 나는 뭐다? 모른다. 그죠? 누가 수행했습니까? 그죠? 거기에 판에 박혀진 메인테너스 유지 보수를 했을까요? 누가 그 비행기 조종실에 있는 건 누구일까요? 그죠? 지켜보고 있는 그 아주 적은 리럴 스팟, 작은이죠. 이때는 작은이에요. 작은. 점을 지켜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추적의 스크린에서. 그 작은 점, 그죠? 이 점이 뭡니까? 포함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생명과, 그죠? 또 뭐다? 생명, 내 동료 승객의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그 점, 그 비행기 움직인 점을 지켜본 사람은 누구인가, 그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네, 그죠? 그 인식, 얼마나 많은 신뢰를 내가 집어넣었는지, 이런 완전히 철저히 다른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에게, 스트레인저에게, 그죠? 집어넣은지에 대한 그 인식이 정말로, 그죠? 가슴에 와닿는 일이 생겼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죠? 역시 반복해서 네,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